안녕하세요. 셰프 신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늘 그 주인공분께서 만들어주신 요리를 저희가 맛봤습니다. 근데 아주 음식, 맛있어요. 음식 잘해요. 꿈이 일식을 좀 배우는 게 요즘 네. 꿈이라고 해서 제가 네네. 모셨습니다. 평소에 그럼 이렇게 영상으로 모시다가 우리 셰프님 보니까 어때요? 아, 되게 잘생기셨어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네. 됐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잘해야죠. 이게 생선을 뭔가 이렇게 관리하고 다듬고 이러는 게 조금 네, 어렵다고 네, 하셔서 네. 그걸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끔하고 이제 깔끔하고 하얗고 네. 빨간색 선이 딱 떠 있어요. 그게 자연산이고 네. 양식은 이렇게 이제 얼룩덜룩 되어 있고. 근데 드시기에는 양식이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연산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계속 사료를 먹이면서 아~ 그렇죠. 기름도 차 있고 예, 또 부드럽고 자연산은 예, 숙성이 좀 필요한 편이고요. 와, 이게 얘를 갖다가 비닐 벗길 때 얘는 비닐이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비닐 벗기는 칼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비닐이 큰 부분. 그래서 또 네. 섬세한 부분은 요 이제 세타월이 나요. 오. 여기서 이제 반대로. 아, 결 반대로 해야 돼요? 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쪽 쓸게요. 네. 쓸게 나왔네. 이거 터뜨리면 안 돼요. 쓰죠? 네, 다 색깔도 검게 변하고. 아, 내장이 터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자, 들고, 돌고, 반대 똑같이. 여기도. 좀 따뜻하게 나오잖아요. 맞죠? 깔끔하게 나오네. 네. 매운탕이네요. 매운탕. 네. 오늘 버리시고 오늘 삼장뜨기랑 오장뜨기 두 개를 동시에 할 거예요. 살 하나, 네. 둘, 뼈 세 개, 세장 삼장뜨기. 네. 또 오장뜨기는 네. 갈라가지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이제 칼이 들어갈 건데 네. 요 지느러미 쪽으로 네. 먼저 한번 가고 네. 반대편도 갈 거예요. 위쪽만 싹. 이게 좀 어려워요. 자세가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예, 반대로 이제 얘를 당겨주면서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반대편도 똑같이. 똑같이? 현장뜨기 먼저 들어갈게요. 현장뜨기는 여기서 한번 지느러미 쪽으로 칼집 한번 넣어주시고. 네. 자,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꺾일 일이 이제 없잖아요. 네. 잘라주시면. 우와. 깔끔하죠? 와,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거 처음 보이지, 봐. 보이죠. 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는 이제 진짜 획득이의 진수 네. 아닙니까? 살짝 껍질 벗겨주죠. 당기면서 깎아주세요. 말도 안 돼. 여기를 이렇게 빠진다고? 네. 가보시고. 우와. 이게 됐어. 원더풀이다, 원더풀. 와. 야, 우리 선생님의 칼입니다. 와, 이거 진짜. 야, 우리 선생님의 칼. 야,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어때요? 달라요. 잡아보니까 어때요? 약간 묵직한 거에 웅장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잘했습니다. 이제 껍질을 가까이 잡아주고.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해, 잘해, 잘해. 그래서 쓱. 오, 잘한다. 오케이. 와. 진짜 됐습니다. 떴어. 기웅 씨 어때요? 지금 느낌 어땠어? 느낌 안 돼. 진짜 네. 어려워요. 분리하면서 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빨리 되라고 감칠맛이 증폭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놔둘게요. 와~ 이런 작품을 작품이야 이거 한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야, 근데 드셔보세요. 소금에 그냥 드셔보시고 뭐예요? 그 맛으로. 이 맛은 이렇게 된다니까? 그거 잡아주고 칼 끝으로 같이 이동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초밥들 모을 때는 이렇게 모아. 당기시고 끝에 잡으시고 그렇죠. 오케이. 오~ 어렵네요 이게. 아니 잘하고 있어요. 해봐 해봐. 드셔보세요. 자. 얇게 잘 썰었다. 예. 본인 첫 회, 본인 썬 첫 회. 사실 제가 다른 음식만 해줬지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산물 회거든요. 약간 감회가 새롭고 아, 또 해보고 싶다. 친구한테 해주고 싶다. 재미가 붙었네.